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계속해서 영주 귀국을 해서 미국에 살기 위해서 취업비자 그리고 취업비자를 통해서 영주권 두 가지를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취업비자나 영주권은 동일하게 스폰서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죠. 이 스폰서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내가 현재의 몸을 담고 있는 직장 아니면 비즈니스 또한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 기록의 경력에 따른 내용으로 접목이 되고 또 연관이 되면서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자, 취업비자와 영주권 물론 미국의 50개 주마다 주의 특색이 있고 또 요구되는 requirement의 직업군이 조금씩의 demand가 좀 틀리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고 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직업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반적으로 한국분들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스폰서십을 받기 쉽고 신청을 하시는 미민국에 들어가는 서류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업종 중에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과 취업비자의 경험을 나름대로는 여러 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살아오면서 보면서 영주권과 취업비자 스폰서십을 좀 더 받기 쉬운 그런 직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에 도움이 되시거나 또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또 공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제일 선호되고 남자분들인 경우에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선호되는 분야 중에 하나이겠죠. 업종의 타이틀이 마케팅 매니저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마케팅 매니저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분야가 굉장히 넓을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부분을 제1순위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국에 지원을 하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고 있고 또 영어를 쓰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소사이어티를 위해서 이 사람이 랭귀지가 코리안인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우리 직업과 우리 회사와 우리 직종에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신청하면서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서는 세일즈 하시는 분들, 단연간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라든지 회사에서 세일즈를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마켓을 활성화시키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중의 랭귀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는 마케팅 매니저 쪽의 직종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50개 주의 모든 주마다 필요하는 리퀘어먼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호되는 직업군의 직종 테마이기도 하죠. 두 번째입니다. 디자이너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미국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겠고요. 또 비주얼, 시각 디자이너가 있겠고 다음에 웹 디자이너가 있고 또 패션 디자이너가 있고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분야마다 디자이너의 포지션은 다르게 되고 있는데요. 그 디자이너에 대한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업군도 상당히 취업비자와 영주권에서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 간판이라든지 배경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통한 어떠한 카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디자이너도 많이 선호가 되고 있죠. 이 디자이너라는 타이틀로 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취업비자와 영주권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론은 엔지니어 쪽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엔지니어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오디오라든지 비디오, 보일러, 에어컨 등 특정 분야에서 특정 기술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야지만 되고 또 라이센스를 통해서 평생을 벌을 수 있는 엔지니어 분야. 사실 미국에서도 상당히 고소득 중에 하나이고요. 엔지니어 쪽의 전문 분야인 부분은 취업비자와 영주권에 상당히 선호가 되고 취업비자와 영주권의 성공률이 높은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엔지니어인 경우에는 특정 분야가 접목이 되기도 하고 과거의 경력과 기록이 취업
기업 3순위인 경우에는 상당히 접목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민을 가지시고 미국의 직업으로서 또 미국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엔지니어 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시고 변호사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리서치라는 직업입니다. 사실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매니저하고 비슷한 직종일 수도 있는데요. 마케팅 리서치라는 부분은 이제 시장 조사라는 개념이겠죠.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사업하고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의 랭귀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4인종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마케팅 리서치라는 직업군이 상당히 어필이 되고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나의 직업군을 통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연이어서 마켓 애널리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라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경영이라든지 경제, 그 다음에 무역, 그리고 통계 이쪽에 공부를 하셨거나 그쪽에서 분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직종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마켓 애널리시스트, 시장조사 분석가 또한 한국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또 변호사분들이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지원을 미국 이민국에다가 지원을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분야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시장조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전공이나 내 분야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야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에 관련되어 있는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분석을 재무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사, 재무사도 일종의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서의 경력 변호사분들하고 상의를 잘 하시면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도 많이 들어가는 한국분들이 많이 선호해서 들어가는 영주권의 하나의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IT 기술입니다. 뭐 그거야 당연하겠죠. 현재의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외에 웹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그리고 전기 기술도 마찬가지로 IT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가 기술 그리고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국에서의 그 경력을 통해서 미국에서 영주권과 스폰서를 받아서 취업비자도 충분히 많이 또 성공률이 높게 그리고 받는 셀러리도 높게 받으실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웹 개발자입니다. 웹사이트 개발자는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조금 지나가고 있는 쪽이고요.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내 회사의 웹사이트의 개발자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리퀘어먼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웹 개발자라는 좀 더 포지션을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나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능력이 일종의 내가 가지고 다니는 캐리어의 기기용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목된 기술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더라도 그에 따르는 기획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웹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서 기획을 하시는 부분 예전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젊은 남녀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내가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한다든지 현재의 인공지능에 아니면 웹사이트 개발에 있어서 판로의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분들이 오랜 동안 많이 선호되어 오면서 20, 30년 동안 많이 해왔었던 분야가 요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요리사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의 음식을 다 접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음식 그리고 일본의 음식에 대한 요리 기술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서 그쪽 관련해서 일을 하신 경력이 있으시면 상당히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이고 현재의 requirement 모든 50개 주에서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스폰서십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직종입니다. 한국의 음식은 독특하게 그 나라의 음식만을 포함하고 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태어나신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한국의 음식을 잘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한국의 레시피를 통해서 한국의 대중 음식을 만들어 본 주방 그리고 셰프의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볼 수 있는 관점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한식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 그리고 요리사 그리고 또한 뭐 일본식 우리 한국 분들은 일본 식당 쪽에도 많이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요. 일본식에 대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종사를 한 경력과 그리고 스시와 사시미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시고 스폰서십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회계사가 있다든지 재무 분석가가 있다든지 그 외에 간호사를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 이제 간호사 부분은 상당히 선호가 되고 굉장히 높은 셀러리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디맨드가 있고 리퀘어먼트가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간호사에 대한 TO가 상당히 줄고 있고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기가 굉장히 수월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직업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셀러리를 받고 선호되는 직업이긴 하지만 테마다 얼마 정도의 쿼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여기서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전문 분야 실질적으로 취업비자나 영주권 분야는 일반적인 대중적인 직업군보다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그리고 특정 기술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이라면 상당히 수월하게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나의 포지션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국분들이 많이 속하시고 한국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면서 성공률이 높으실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겠습니다.